검사님, 김건희 살아있는 권력입니까? 죽은 권력입니까? 그렇죠. 제가 답변할 만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답변을 못해요? 아니, 그 부분이 어떻게 제가 그건 평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도 못합니까? 국민들은 김건희에 대해서 제 사실상 대통령이니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부터 계속 지금 국감을 보고 있는데 후배님들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본 전국에 있는 후배나 전직 또는 전직 국민들하고 저한테 문자가 많이 왔어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사건을 제가 안 물었잖아요. 제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는데 왜 자꾸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부끄럽다고요? 왜 저를 부끄러운 사람을 자꾸 만드십니까? 도대체 그래서 왜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 아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기소해놓고 이렇게 아침부터 침임하도록 기소가 정당성을 주장했으면 국민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아, 검찰 잘한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을 불기소해놓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입에 침임하도록 변호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국민들이 변호를 하는 것이 조용히 아니라 수사 결과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조용히 계세요! 묻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잠깐 이성일 의원님도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잠깐만요. 그 이창수 증인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게 되고요. 국정감사 방법을 같이 의결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는 일문일답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문을 하면 일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에 좀 거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건 본인의 몫이니까 그냥 듣고 계시고 묻지 않았는데 답변을 하고 그러면 자꾸 큰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시고 이성인 의원님도 좀 너무 큰 목소리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계속하세요. 그래서 불기소 해놓고 여기서 온종일 불기소 사실을 이렇게 말하는 걸 입이 침하도록 변명해 준걸 보고 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의원들이 묻거나 누가 물으면 불기소 이유 보십시오 라고 하면 될 일을 갖다가 뭐 하나하나 다 쫓아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걸 보고 검찰이 이렇게 됐나. 저 같으면 검사는 수사 결과를 말합니다. 불기소장, 공소장으로 말합니다. 그거 기록 보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검찰의 수사 결과가 영원합니까? 아까 그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BBK, 전두환 내란음모 사건, 그리고 권인숙 부천 선고문 사건, 그리고 턱치 탁헌이 억하고 죽었다. 이게 모든 게 다 국민들이 믿지 않을 때는 진실이 밝혀졌어요. 오죽하면 오늘 이 결과를 보고 처외 법권이란 말이 나오겠어요. 예? 자, 이번 결과로 검찰의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가 김건희 앞에서 무너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했습니까? 2021년에 기소할 당시 기록이 제가 알기로는 약 24,700쪽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더 수사를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쪽 정도 더 기록이 늘어났습니까? 제가 몇 쪽까지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등장하고 있는 시세조종 주범들, 참고인들 상당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몇 쪽 정도 늘어났습니까?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2022년 3월 이후에 2024년 10월까지 2년간 무엇을 했는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걸 몇 쪽을 했는지 할 수 있으면 기록 목록이라고 내십시오. 왜냐하면 국민들은 검찰이 보도자료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진실을 보고 싶어해요.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나중에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끝나면 그 기록은 영원히 햇빛을 못 보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걸 궁금하게 생각해요. 아까 말한 이상 공격 고래, 이상 거래 경고 보셨죠? 네. 항소심 판결문 58쪽과 177쪽에 나옵니다. 제가 거래세 확인해보니까 이상 거래 경고가 계좌주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77쪽에 나오면 이종호 등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지속적인 시장 개입으로 경고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계좌주에게 계속 경고를 가면 적어도 이종호나 그리고 관련된 계좌주들이 계속 통제가 갔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권오수랑 다 연락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연락이 됐다는 증거가 확보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 이상거래 경고는 아까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확인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 누구한테 확인했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아니 그 누구한테 확인했냐고요. 그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한테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네.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록 목록하고 기록 면수하고 누구에게 확인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너무 부끄러움을 느끼고 정말 내가 후배들하고 항의를 받고 또 여러 후배들을 보면서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누가 저한테 말해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정말 호적을 파버려라. 우리 호적을 확 파버리고 싶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가. 여러분들 보고 살아있는 권력을 누가 봐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본 김건희를 불기소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호를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분통하는지 여러분 부끄러우십시오. 저 신발 호적을 확 파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보십시오.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처해 뽑고 이런 말이 기자 회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끄러우십시오.